대단지배 후수요 갖춘 김포 한강 메트로 자유단지 내 상가 분양. 대규모 고정 배후 수요를 갖춘 단지 내 상가에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쏠린다. 실제로 단지 내 상가는 입찰 경쟁률이 타 상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입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상가는 모두 단지 내 상가다.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6,100가구 규모인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단지 내 상가 유니스퀘어다. 이 단지는 지난해 5월 12단지의 공개 경쟁 입찰 결과 평균 30대 1 최고낙 잘가율 202%를 기록했고, 연이어 실시된 34단지 공개 입찰은 평균 24대 1의 성적을 거뒀다. 수도권에서는 4,400여 가구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4차 상업시설인 마루쇠도르 962 평균 29.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 대단지를 넘어선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단지 내 상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. 올 1월 한국감정원의 2017년 4분기 및 연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단지 내 상가에 해당되는 집합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부산 7.57%, 경기도 7.13%, 인천 6.66%, 서울 6.44%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. 이러한 가운데 경기 서부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은 김포시에서 매머드급 고정 배후 수요를 갖춘 한강 메트로 자이의 단지 내 상가가 분양될 예정이다. 한강 메트로 자이는 2만 3천여 개의 1순위 통장이 접수됐던 단지다. 1차로 분양한 1, 2단지 청약 결과 3,226가구 모집, 특별공급 제외, 대 23,049명이 신청해 평균 7.1대 1을 기록하며 5일 만에 계약을 마쳤다. 같은 해 9월 2차로 분양된 3단지는 300가구 모집, 특별공급 제외, 대 2,926명이 청약해 평균 80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. 이달 분양 예정인 한강 메트로 자이 단지 내 상가는 2개 동으로 이루어진 2단지 계약 면적 1820 25실과 1개 동인 3단지 계약 면적 285 8실로 전체가 1층 단층으로 조성된다. 한강 메트로 자이 단지 내 상가 분양 관계자는 이번 물량은 4천 가구가 넘는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물량으로 김포시는 물론 강서구와 강남 등 광역 투자자들까지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할 정도라며 특히 단지는 걸프 북변역 예정 역세권 입지로 올해 김포 도시철도 개통시 외부 유입 인구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라 더욱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.